자, 반갑습니다. 구본호입니다. 자, 위믹스 호재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언더 바이낸스 커스터디. 자, 지금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영문은 이제 지나가고 한글로 나온 기사를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믹스 팀입니다. 위믹스 재단은 바이낸스 기업 대상 서비스와 협의를 마치고 바이낸스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술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다음 주 내로 위믹스는 바이낸스 커스터디를 통한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재단 보유 위믹스에 대한 커스터디에 대한 요구는 커뮤니티와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있어왔고, 이에 부응하고자 재단은 그동안 많은 커스터디 서비스를 놓고 고심하였으며, 그 결과로 이번에 바이낸스 커스터디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위믹스는 재단 보유 미유통 위믹스의 전량을 커스터디 월렛에 보관하여 내부적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외부적으로는 더욱 투명한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위믹스는 누적 발행량에서 소각량을 제외한 10373469711 위믹스가 발행되어 있으며, 이중 76.4%가 미유통 상태입니다. 바이낸스 커스터디에 보관되는 위믹스는 전체 발행량의 70%, 전체 미유통량의 92%에 달하는 7284174875 위믹스입니다. 미유통 물량 중 바이낸스 커스터디에서 제외되는 위믹스는 컨트랙트 귀속 미유통 물량 재단과 계약과 락업에 의한 타인 소유 지갑 미유통 물량입니다. 정확한 수량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업데이트됩니다. 지난 27일 한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회 닥사로부터 투자 유의 종목 지정, 10월 24일 닥사로부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까지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소명하고 증명하였습니다만, 나아가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에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위믹스의 관리를 위해 재단이 도입하고 있는 많은 정책 중에 하나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커뮤니티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믹스는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믹스는 매일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제 호재 소식이 올라오면서 위믹스의 이제 미유통 물량을 바이낸스 세계 1위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 이제 맡기면서 향후 또 기대되는 게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위믹스 투자자 여러분, 힘들지만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좋은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